국가 정보원만큼 정권 바뀔 때마다 물갈이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기관도 드뭅니다. 국정원이 최근 1급 간부 전원을 바꾸면서 2·3급 간부들도 무더기 교육 발령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전 정권과 가까웠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김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2·3급 간부 30여 명에게 교육연수 발령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연수 대상자의 대부분은 국내 정부 파트 소속입니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국내 정부 인력 상당수를 대북 해외 관련 쪽에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 창설 이래 최초로 국내 정보 수집 분석 업무를 조직을 전면 폐지하고 일부 지부장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부지부장을 폐지하는 등 이번에 교육 발령을 받은 간부들 상당수가 국정농단 연루 의혹이 제기된 추모 전 국장과 가까운 인사들로 알려졌습니다. 1급 인사가 나기 전에 2·3급 인사를 서둘러 교육 발령낸 것은 이례적입니다. 1급을 다 바뀌게 되고 그 아래 직급들은 계급 정년이 있어서 내보내질 못하죠. 국정원은 최근 1급도 저런 물갈이하며 최초로 여성 부서장을 발탁하는 등 대대적 조직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